맞아, 파동! 혹시 다이나믹 듀오라고 알아요? 팔로 할 때 혹시 알아요? 김기방 형님 아시니? 아,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컴온요! 이야! 야, 뭐? 무지사는 뭐 자꾸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나? 이게 뭐예요? 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다들 아주 그냥 자, 아유 안사패토 추신소 대박나게 커팅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유 잘해놨네요. 그래도 소장 춘식 아 신발 박사 주승 죽을 때까지 신세계만 한다며 뭐 이런 걸 보내. 아유 몬스트리트 화이팅 무신사 유일한 아들 언제 아유 뭐 보낼 거면 이제 먹을 거나 과일 바구니를 좀 주지. 안녕하세요. 이것도 뭐야. 아 참 자 5만원 아우 드시고 만사배통 준이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우 무릎이야. 아우 만사가 패션으로 통한다. 만사패통 춘신소가 오픈했습니다. 자 무신사TV 만사패통 춘신소에 사연을 접수하고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 아주 너무 많어. 아유 네다섯 개. 장사가 될런지 모르겠다. 걱정된다. 아유 여기가 혹시 만사패통 만사패통! 아유 첫 번째 손님! 아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한번 아유 아유 참 아니 얼굴 보면 사연이 없을 것 같아. 아니, 너무해 맑아. 그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름은 한재호라고 하고요. 재호. 네. 어. 26살이고 어. 지금 대학생. 어떻게 고민해요? 제가 되게 어? 섬세하고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겨서 사람들이 저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어 왜? 아,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만만하게 보는 거 아, 진짜. 네. 만만하게 본다. 아,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만만하게 볼까? 과 특성상 이렇게 조과제를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아... 지금 같이 다니는 학년인 친구들은 저보다 다 학번이 낮아요. 아... 그 학번인 친구들이랑 같은 동기 취급을 받는다던가 제 능력을 그렇게 막 후배들 앞에서 많이 발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조차 안 오니까 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취업을 해서도 그런 이미지로 찍히면 어떡할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제가 여사친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사친들이랑 만나게 되면은 더 어느 순간 그 무리에서 저 혼자 이탈이 있더라고요. 아, 왜? 코드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약간 어린애 취급하고 네, 이미지 타이피를 쌤빠 아, 형같이 한방 아니야? 형이 또 형 주변에 괜찮은 친구들이 많아요. 카톡이 한 3천 명 있거든. 형 기다려봐 도와줄게. 혹시 다이나믹 듀오라고 알아요? 네. 네. 래퍼인데 노래소리가 너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추식이 네, 안녕하세요 저 추식입니다. 저희가요 사실 제가 개업을 했어요. 춘신소라고 해서 그 의뢰인들의 아, 예. 그 무신사 거기서 봤어 인사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의뢰인이 왔는데 너무 착한 26살 대학생이에요. 저희 또 같은 이름이에요 형님. 우리 의뢰인이 재호예요. 아 그래요? 네, 의뢰인도 재호예요? 네 재호 인사 한번 팬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재호씨.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애정이 생기네요. 그쵸. 네, 재호가 센 남자가 이제 되고 싶은데 형님이 또 아메바 컬처의 수장이잖아요. 네, 그쵸? 네, 단체 생활에서 리더로서 좀 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센 모습? 그거 약간 춘식이도 전문 아니야? 많이 네? 보여줬잖아. 이렇게 막 양주 병 까가지고 아 형님 아니 그런 거는 이거 좀 자제 부탁드리고요. 아 예. 네. 누워있고 이런 거 아 좀 그만 일단 그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좀 사람들이 많이 따를지 내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리스펙트에 관한 거잖아. 네네네. 그 존중받는다는 거는 네네.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존중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편한데 그 마음속에 계속 와 이 사람들이 나 존중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먼저 해야 같이, 된다. 같이 일하는 그 이를테면 뭐 조별 과제 같은 거 할 때 네네네. 그 친구들을 몇 명이 한번 더 자세히 보고 그 친구들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그냥 그런 과정에서는 내 생각에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좋은 것 같아. 아 맞아요 솔직하게
머릿속으로 네.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서 조언을 이제 한잔하면서 하는 거 어떨까요, 형님? 그건 또 추식당에서 만나는 건가? 아, 역시.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로 뭐 어디 추식당이고 아니어도 술집에서 나를 맞추셨다 그러면 얘기하면 아, 좋아요. 제가 제옵니다 이러면 그죠, 형님. 술 한잔 살게요. 아우, 좋다, 좋다. 술 한잔 산대죠. 아, 감사합니다, 해야지 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 박제했고요. 조만간 제작진이랑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우씨, 제우씨. 네, 예, 제우씨는 네. 부드러움이 그 강점인 사람이니까 좀 부드러움. 아, 좀 그만. 그 팔로 할 때 혹시 알아요? 제가 원래 힙합을 잘 안 듣거든요. 아... 유일하게 듣는 가수. 아, 진짜. 근데 래퍼들이 되게 이 클럽인은 되게. 아, 나랑 되게 친한 친구거든요. 또 우리 동네 인싸 형이 한 분 있어. 김기방 형님 아시니? 김기방. 안다고 해야지. 준식. 준식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첫 번째 의뢰인이 와서 형님한테 연락을 네. 드렸는데. 아유 안 안녕하세요. 26 year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으로 춘신소를 찾아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형님. 형이 제 주변에서는 네. 가장 인싸세요. 아. 네 마당발. 인싸가 되려면, 인맥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지금 제작진들이랑 가서 만나뵙고 얘기하는 거 어떨까요? 만난다고요? 정말요? 네. 사전에 이런 얘기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전화통화로만 안 될 것 같아서 기가 막힌 애가 하나 있어요. 센케의 어떤 빠따 통화를 일단은 있는지. 아 근데 오늘 통화를 몇 통화 에이요 266C 예 what's up 경민아 너 지금 일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갈게. 어디래? 지금 너한테. 어딘데? 기다려. 갈 거야. 도망가지 말고 일하고 있어. 일단은 홍대 넘어가서 형 친구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야, 비주얼이 형보다 심해. 뚫지 마. 네. 뚫지 마. 요. 예. 마 브라더. 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야, 너 여전하다, 진짜. 야, 몰라, 이게. 아. 안전부터. 안전부터. 저희도 우리 또 이거 제대로 해야 되거든. 약수를 했으니까. 그지. 아, 이거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고 나 개업을 하나 했어. 무슨 개업? 만사 패턴. 준신세요. 하나 받고. 야, 좀 이렇게 좀 붙여놔 줘. 내가 또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고민 해결. 고민 해결 해줘.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격도 차분하고 생긴 것도 좀. 차분하게 생겨서 되게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 나도 성격 차분하고 외면도 착해. 야 그런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일단 재훈은 지금 어떤 학업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산업 디자인 전공. 산업 디자인. 너가 갖고 있는 전공을 더 조금 더 개발을 하는 거야. 너에 대한 일에 대해서. 그럼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들도 너를 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 너 자신의 일에 대해서 너가 열심히 더 잘하면은. 이런 약간 좀 멋있는 얘기를 너가 많이 해줬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지가 21년째인데 맞아 맞아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은 맞아 나는 친구도 없었을 수도 있어 맞아. 일을 잘하니까는 그 여러 가지 면이 동화가 되는 거지 다 같이 핵심은 자기 일을 잘해야 된다 근데 나는 친구한테는 일부러 뭐 강해질 필요는 없다고 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느꼈으니까 뭐 내면을 갖고 나가고 또 외향도 꾸며서 내면도 반대로 크게 나가고 강해지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점차 어느 순간 너가 원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 나는 좀 공감됐던 게 제가 공부하는 거에 조금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런 자신감이 엄청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행동에서 시작된 것 같아 이런 그래 그래 그래도 패션적으로 어떤 패션을 좀 추천하면은 우리 재호가 좀 강해 보일까? 바꿔 입을래? 같은 버튼 하셨는데. 그러네 같은 셔츠인데. 약간 좀 블랙 화이트 아니면 블랙 뭐 포인트 되는 컬러 탁탁 그런 이미지. 그리고 머리카락은 이마는 보이면은 훨씬 더 남자다워.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제 옷 머리 한번 해주면 안 되나? 근데 너가 너무 갑자기 와서 지금 야수님이 기다리고 있어 만약에 제호가 나중에 내가 나한테 연락을 주면은 내가 진짜로 머리를 해줄게 고맙다 경민아 야 또 이렇게 해주고
자, 재훈아. 넌 뭐 GD 빈수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GD 빈수로만 될 수 있는 거야, 너 이거. 내면적인 뭐 당연한 거고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꾸미고 나면 또 마음도 단단해지고 그럴 것 같아. 네. 형이 싹 보니까 이거 검은색? 그냥 블랙이지만은 화이트 로고가 들어가서 밋밋하지 않게끔 잡아주고. 아, 이런 조거 팬츠 어때?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그 남자는 또 군인. 네. 형 공익이고. 나 요렇게 있으면은 너무 밋밋해. 네. 아노라 같은 느낌. 요런 아노라 같은 경우는 네가 더우면은 이제 벗었다 입었다 하기도 편하잖아. 너무 좋아요. 한번 갈아입어볼까? 재호야. 네. 다 갈아입었어? 네, 다 입었습니다. 컴온요. 여기서 약간만 손을 좀 더 대보자. 바지를 조금만 더 내려보면 어떨까? 빛 같은 것도. 야, 멋있는데? 아, 남자. 남자의 향기. 여기서 메신저 백 같은 사이드 백을 딱 걸어줘도 좋을 것 같아. 이거를 보통 친구들 보면은 길게 매는 친구가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조금 더 시크하게. 이런 느낌. 티셔츠가 그냥 블랙 톤으로만 했었으면 밋밋해 보일 수 있어서 이제 로고가 조금 보일 수 있게 톤 앤 톤으로. 바지 같은 경우는 조거 팬츠지만은 좀 밀리터리한 느낌, 그리고 트레이닝 운동화를 신었으면 조금 언밸런스 할 수 있는데 이런 워커. 그리고 아까 아노락 같은 경우는 스포티함도 배가 되고 더우면은 좀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메신저 백이나 모자 같은 경우는 네가 편하게 연출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마음에 들어? 엄청 마음에 들어. 우리 재호한테 형이 선물로 온다. 다른 것도 주시. 야, 나랑 같이 다니니까 너 많이 편해졌다. 어땠던 것 같아요? 제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조금 존중을 해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센 남자, 강한 남자도 좋지만은 멋진 남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어찌 됐던 간에 미쳤어, 섹스! 만족하십니까? 네, 엄청 만족합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저희한테 문제를 의뢰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만사패통 준씨가 달려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준신소였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 꿈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만사패통 준신소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365일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준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